안녕하세요. 노멜의 추적 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노멜의 추적 일지의 라운드 테이블 편의 사물은 5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물을 선택하고 이를 리서치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물은 벚꽃, 벌레, 만개, 고양이, 그리고 지지체입니다. 저는 5명이 각자의 사물을 리서치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 사물들을 변형했고 각기 한 사물당 10개의 형용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에 해당하는 형용사에는 사물과 연관한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10월 15일에 스무고개와 같은 보드게임의 형태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참가자들이 어떤 사물을 선택했는지 5명의 참가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맞춰야 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중간중간에는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럼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어느 날 레몬 옐로우가 사라졌다라는 작업이 놓여 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레몬의 형과 색이 예뻐서 천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문득 사라진 레몬 옐로우 색과 텅 비어버린 내부, 그리고 미라처럼 단단해진 표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대체 왜 레몬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충제의 대량 사용과 색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왁싱 처리 때문이었습니다. 유기물인 레몬이 당연히 썩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괴이했습니다. 미라가 되면 씨앗은 발화하지 못하고 멸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웹소설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이를 추적하던 리서치를 미로와 같은 공간으로 확장해 관객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을 따라오세요. 언젠가 누워있던 중에 제 입에 거미가 들어갔습니다. 내장을 따라 타고 들어간 거미를 소화하면서 죽음을 마주하며 죽음을 소화시키는 물리적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죽음은 물리적 변이로 감각됐습니다. 이 경험은 온도에 따라 변형되는 물라스티카 요토, 그리고 레진을 이용해 조각난 척추, 뼈, 살의 감각을 떠올리며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미가 되는 혹은 거미가 내가 되는 서로를 소화하는 상상을 하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작업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물을 다시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셨길 바라겠습니다.